할렐루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주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데 지금 내 삶에 소망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누군가 중간에서 소망을 빼앗아 갔거나 아니면 하나님 내게 주신 소망을 내가 잃어버렸거나 있죠. 혹 소망을 빼앗겼다면 소망을 빼앗아 간 존재로부터 소망을 다시 도로 찾아와야 되고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소망을 잃어버렸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주신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셔야 되는 겁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소망을 주시지만 시편 기자는 소망을 보지 못하기에 본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의 신앙과 마음을 이렇게 지켜내길 원했습니다. 여러분, 표제를 보세요. 표제에 뭐라고 나왔어요? 성경 없으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노래. 시편 69편 누가 지었어요? 다윗이 지었습니다. 표제에 나온 소산님에 맞춘 노래. 소산님의 형식으로 노래를 불렀다는 말입니다. 소산님, 익숙한 말은 아니죠. 표제에 붙은 각주를 보니까 백합화 곡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백합을 대표하는 꽃말은 순백의 꽃잎을 연상하는 순결입니다. 그러니까 혼이 날때이 노래를 부르며 혼례의 노래로 이렇게 사용했다는 곡조입니다. 우리가 현대 음악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발라드나 트로트와 같은 한 음악의 장르로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10대, 20대 우리 아이들이 아이돌의 멋진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것처럼 또 3, 40대 젊은 사람들이 발라드를 좋아하는 것처럼 또 50대, 60대 부모님 세대가 성인 가요를 좋아하는 것처럼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아름다운 가락에 가사를 입혀 부르는 노래처럼 다윗은 소산님이라는 곡조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기도의 가사를 담아 노래하는 겁니다. 그런 유의 음악의 장르라는 겁니다. 이 시편에 소산님에 맞춘 노래가 한세 군데 정도 나와요. 시편 45편 보면 고라 자손이 그들의 교훈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노래하며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춰 노래 불렀다 나오고 오늘 69편과 또 시편 80편에 보면 아삽의 시로 소산님 에둣에 맞춘 노래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69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는 문제와 또 이유 없이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시선, 또 자신의 죄의 문제, 또 자신으로 인하여 상처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걱정, 또 자신을 향한 가족들의 외면과 주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한 금식 기도, 또이 금식 기도마저 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 그때에 좌우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비록 소망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며 불렀던 시편입니다. 1절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다윗이 어떤 문제로 죽음과도 같은 무서운 문제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기도하는 걸까요? 이때의 배경과 관련돼서 좀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 견해를 말해요. 아마도 이때 아들 압살롬이 정변을 일으켜 다윗이 그의 신하들과 함께 급하게 왕궁을 빠져나와야 했던 시기이거나 아니면 압살롬이 죽은 이후에 장자였던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킨 때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그 반란의 때를 보면 다윗이 나이가 많이 늙었을 때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도망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아마도 압살롬의 정변으로 보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정확한 건 시편 69편이 다윗이 큰 고통 중에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차고 들어와 주님 제가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아뢰는 겁니다. 이절에 보면 다윗의 심정이 더욱 처절합니다. 깊은 수렁에 빠졌는데 그 수렁엔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고 수렁에 물이 차올라 나를 지금 휩쓸어 간다고 다윗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때가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저 여러분을 엄습해 올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지금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목이 마르게 되었고,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았는지, 눈이 약해져 눈이 빠질 만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부르짖어야 목이 마르고 얼마나 쳐다보아야 눈이 빠질까요? 얼마나 쳐다봐야 눈이 빠질 만큼 쇠약해지는 걸까요? 이 고통이 너무도 커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 이유를 아세요, 모르세요? 알지요. 사람과의 관계나 경제적인 문제나 혹은 건강의 문제에 이상이 생기면 내가 지금 왜 힘든지 어떤 문제가 나를 어렵게 하는지 압니다.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괴롭게 하는 그놈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도 거의 대부분 압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내게 고통이 되는 이유를 모른다? 아니죠. 알아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삼삼오오 모여서 호박씨도 까고 뒷담화 욕도 하고 은근히 내 의도 드러내고 하는 겁니다. 나는 잘못이 없고 그가 잘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고 말합니다. 4절 보시겠어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얼마나 황당하세요? 나를 미워하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그들이 나를 미워하는 이유도 모릅니다. 누가요? 다윗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들이 나를 미워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싫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같이 함께 하면서 누군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힘들죠. 그 공동체에 있는 게 고통입니다.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느낍니다.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나를 미워하는 것, 나를 싫어하는 것, 또 나를 좋아하는 것, 다 압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내가 싫어하거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여러분, 날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이렇게 괴로운데,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그 수가
머리털보다 많다고 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혹시 여기 자기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분당 서울대병원 모발센터에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인종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인 모발의 수가 8만 개에서 약 12만 개라고 합니다. 그걸 다 세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의사들이 그렇다고 하니 믿어야 되겠죠. 다윗을 미워하여 그를 죽이려는 원수가 머리털보다 많다고 해요. 그 사람이 대머리라 할지라도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그뿐 아니죠. 그 많은 원수들이요,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대며 다윗의 원수가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도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다윗보다 강해서 다윗이 어찌해 볼 방법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싸움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장수예요. 근데 그들이 다윗보다 강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죠. 다윗과 상관도 없는데 다윗이 훔치지도 않은 것들을, 없어진 그 모든 것들을 다윗이 다 변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다윗의 감정이 좀 읽혀지세요? 이 정도의 고난이면 누구랑 좀 비슷하죠? 누가 생각나세요? 예수님. 예수님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심한 모욕과 매맞음, 침뱉음까지 당하시며 온몸에 채찍과 십자가 대못으로 팔과 다리, 가시면류관으로 머리에 쓰이시면서 심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 되셨고, 죄가 없는데 죄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5절에 오늘 시편 69편 4절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고난을 이렇게 인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해되지 않고 알 수 없는 고통,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믿음 지키며 신앙 안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도 그와 같은 고난을 당했고 예수님도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 중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고난과 고통은 다윗도 예수님도 막지 못하고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으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도록 믿음과 마음과 신앙을 강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와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이 시편을 읽으며 주님을 묵상하고 잘 버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다윗이 한 건 딱 하나입니다. 구원을 위해 기도한 것이지만 기도는 말의 표현이고요, 다윗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근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하여 그의 마음을 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올 때에, 기도마저 할 힘이 없을 때 하나님 근처에 계시길 축복합니다. 멀리 가지 마세요. 돼요. 주님 근처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하여 나의 마음을 두는 것, 하나님 주위에 있어야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최대한 하나님 옆에 붙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오래전 신대원 다니며 교육 전도사로 교회 섬길 때 다세연이라는 선교 단체와 교제하며 같이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람들의 연대라는 모임인데요. 약자로 다세연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당시 대표로 계셨던 김용재 목사님께서 교육부를 섬기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버티는 게 은혜입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잘 될 겁니다. 버티는 게 은혜입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버티려면 어디 계셔야 돼요? 주님 곁에 계셔야 돼요. 주님 곁에 있어야, 주님 가까이 있어야 버틸 수 있는 것이고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해결책을 찾으려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 곁에 계시며 잘 버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다윗이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했던 두 번째 행동, 지난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본 겁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회개 기도처럼 보이죠? 이 말씀은 회개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 밧세바를 범한 후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죄에 대해 책망받고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며 눈물로 죄를 회개했습니다. 이거 이런 겁니다. 큰 고난이 닥치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했던 말들과 여러 가지 모습들, 고난의 안경으로 내 삶을 보면서 아, 내가 우매했구나 자신을 돌아본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한편으론 한 가지 더 있겠죠. 이 고난 앞에 자신을 정결히 세워가면서 하나님 원수의 공격에 주님, 저는 지금 무죄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도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의 삶은 정금과 같이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과도 같은 큰 고통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지요. 여러분 너무 잘 아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라고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해내도록 시금석이 되게 합니다. 고난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합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말씀이 눈에 보여지고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신앙으로 말하지 않았던 말들이 입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고난의 능력이고 고난의 유익입니다. 그동안 믿음 안에서 나 스스로 잘 살았다 말할 수 있든지 믿음과 상관없이 난 잘 못 살았습니다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고난의 폭탄이 떨어지면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보세요. 6절 제가 읽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요구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자신의 문제로 아파하며 고통 중에 있는데 지금 어떤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염려하며 기도합니다. 나 때문에 같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의 사람들이
고통당하지 않기를 주님, 내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화가 임하지 않도록 주님, 붙드시옵소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죠.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저도 이번에 준비하며 알았습니다. 콧물이 1미터나 길게 늘어져 줄줄 흐르고 있는데 닦을 시간이 없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콧물이 줄줄 흘러 1m나 흐르고 있는데 얼마나 바쁜지 이 콧물을 닦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코가 석자라는 거죠.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다 모르셨죠? 다윗의 상황이 딱 내 코가 석자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사람들, 자기 밑에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이, 고난이 있는데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데 소망이 없는데 내가 아니라 나를 돕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이 이와 같은 힘이 있는 겁니다. 보세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다윗에게 있지만 다윗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었어요. 주님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셨고 스데반도 고통 중에 그렇게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스데반 죽어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릅니다.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죽이는 인간들을 위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참사랑을 실천하도록 하는 능력으로까지 나타납니다. 이 은혜가 고난당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요, 변화된 것처럼 보이고 열매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시간도 지났어요. 신앙으로 내 자신을 잘 세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이쯤 하면 되지 않았어요? 이제 됐잖아요.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고난 이제 끝나게 해주세요. 이 고난 끝나게 하셔서 길도 열리고 관계도 풀리고 여러 가지 막혔던 것들을 주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다윗의 상황을 보세요. 더욱 안 좋아집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기 위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붙어 거룩한 삶으로 달려왔는데 돌아오는 건내 얼굴의 수치라는 겁니다. 가족들이 나를 남처럼 대하고 피를 나눈 형제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만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족들이 다 알아요. 주님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가족들이, 머리털보다 많은 원수들이 나를 외면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10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처음에는 외부로부터 시작된 고난이었고 소망도 보이지 않더니 이제는 가족들마저 외면하고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금식까지 했는데 금식 기도가 나에게 조롱거리가 된 겁니다. 11절, 12절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슬픔의 표현으로 배옷을 입었고 신앙으로 버티고 있는데 신앙 붙잡고 하는 행동마다 그들의 가십거리가 되는 겁니다. 망신을 당했고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었고 비아냥거리며 심지어 술 취한 자들의 놀림거리까지 되었습니다. 다윗이 참을 수 없는 건
사랑하는 가족들마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이와 같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소원대로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결론입니다. 다윗은 환경과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의지하여 금식하고 배옷을 입고 그의 신앙을 계속 끝까지 지켜내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소망을 보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 안에 거하며 신앙의 자리를 사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비록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금은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참된 소망으로 소망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으로 영적 만족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왜요?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주님께 구원을 기도하는 것은 주님 근처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이 올 때 계속해서 주님 주변에 거하셔야 돼요. 고난이 오면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 말과 행동과 생각. 세 번째,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상황과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렇게 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주제이지만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소망 붙잡고 저희들이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반드시 믿음 안에서 성취해 주시고 반드시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세상에 그토록 말하는 희망과 하나님 안에서 허락된 소망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이 필요한 주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시고 소망의 하나님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